내일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말씀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여러 일이 있긴 한데,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모멘텀의 후속타가 지금 계속 안 나와서 지금 지수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가장 그렇게 핵심은 움직였다. 그거예요. 그러니까 관세 처리 부분인데, 관세 처리거나 아, 정산이라도 만나야지. 아니면은 이제 관세 12월 달에 있을 관세 연기 이 부분,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시장이 연말 랠리에 대한 필수 조건이거든요. 그게 필수 조건이 두 개예요. 그거 하나하고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. 근데 매출 증가는 뭐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계속 것들 보고 보면 나쁘지 있고요. 않을 것 같고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회담 만나는 거는 둘다다 오케이 한 상황이라서 그 시기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내년으로 미뤄지면 조금 그럴까요? 그쵸. 근데 그러려면 12월 15일 날 그걸 연기를 시켜놔야죠. 일단 시켜놓고 연기를 한번 그걸 하자. 부과시켜버리면 조금은 시장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거고. 일단 이게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뭐 별로 큰 영향을 즉각적으로 뭐 심리적인 위축을 줄 수는 있겠지만,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그래요. 네, 맞습니다. 가뜩이나 지금 현재 1, 2, 3분기 연속 외국, 그 미국 쪽은 마이너스 YY로 마이너스고, 4분기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, 뭐 다음 1분기 이렇게 돼버리면 1분기, 2분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, 이게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?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건 그렇죠. 유동성에 의한 힘인데, 유동성도 마찬가지예요. 연준도 금리를 동결시켰잖아, 이제. 그런 상황에서 뭘로? 이제 그거 그 다시 부분에 실적으로 봐야 대한, 될 그런 텐데.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죠.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많은 일들도 있지만, 가장 핵심은 파월 의장. 오늘 이제 그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증언이 좀 있거든요.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에 관련돼서 좀그 언급이 좀 있는데,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할까? 뭐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, 10월 그렇죠. 달과 뭐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,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경제 지표들이 별로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심리 지표들이 하나둘씩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어요. 그런 것들 때문에 파월이 만약에 좀 매파적으로 바뀌냐, 아니면 뭐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하고, 그다음에 요즘 어저께도 뭐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. 금리 인하에 그 연준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,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연준을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,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한마디 하겠죠.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나 그 민주당 그 10명씩 이제 질문과 이제 트럼프 Q&A가 좀 있는데, 대통령한테요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서로 파월 파월 의장한테 의장에게 Q&A가 준비되어 있는데, 여기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겠죠.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,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스카이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현재 5%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애플 품질들을 밀리고 있고, 그 다음에 미국장 또 내일 끝나고 나서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네댑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, 이게 볼만한 것들은 많은데, 그게 이제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.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가장 핵심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만나냐, 그 시기는 언젠데,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이 어차피 이제 뒤로 미뤄져 있으니까 빼고, 홍콩은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밀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. 그 상원에서 홍콩 그 인권법 있잖아요. 그거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또 상정한다고. 중국이 굉장히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그래서 이제 부분이잖아요. 그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가하고 있고,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갑자기 또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이 시간외로 또 밀린 것도 좀 있었거든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 여파도 좀 있었는데, 그 이슈, 홍콩 이슈는 또 어디로 갈 거냐,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중국 쪽에서는 뭐 그게 영향 별로 없을 건데 라고 하는데, 그 홍콩이라는 지역이 금융의 허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,
막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블랙스완, 블랙스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홍콩에서만 나타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만약에 이제 잘못해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, 그런 악영향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네. 이게 어제 이제 뭐 그 홍콩에 있는 금융사들 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막 불타고 뭐 시위대들이 막 불질러 버리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뭐 그러고 있는 도중에 또 오늘 홍콩 그 중국 내부에서 또 해프닝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. 어떤 뭐냐면 이제 그 한 청년이 이제 뭐 중국의 중소형 은행의 뱅크런 네.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올려 가지고 그게 한번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거든요.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잡혔고 바로 네네. 뭐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자그마한 이슈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홍콩 쪽에서 외국계 자금들이 다 밀려 나가면, 그러면서 그 홍콩이 이제 달러 페그제를 폐지해버리면 그다음에 위안화 절하는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갈 거고 예전에 위안화가 뭐 갑자기 한 40% 막 절하했던 그 시점 네. 네, 그런 것들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하나둘씩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계속적으로. 그 뉴스는. 네. 홍콩 상황을 계속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이유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. 일단 미국 쪽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자. 뭐 그 주변에 뭐 실적이라든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두 가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